지금 이곳은 한때는 일본에서 가장 바다에 가까운 역으로 불리었던 시코쿠 지방의 마스야마에 있는 아름다운 무인역인 시모나다역입니다. 고치현과 에이메현을 기차로 여행하고 있는데요. 시모나다역을 보았으니 다시 마스야마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마스야마역에 도착한 후 기차를 갈아타고 다음 목적지인 바이신지역으로 향할 건데요. 바이신지역에 가는 이유는 바로 1991년에 일본에서 방송되었던 도쿄 러브스토리라는 드라마의 촬영지이기 때문입니다. 과거 일본을 대표하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인데 당시 이 드라마를 재밌게 보았던 마눌님이 꼭 가보고 싶다고 하네요. 바이신지역도 바다에 가까운 역이니 꼭 드라마의 촬영지라는 의미를 배제하더라도 그 경치가 기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. 그럼 잠시지만 마스야마역까지 천천히 일본의 전원 풍경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運賃箱へお入れください。電子券の場合は。